안동 여행을 할 때 꼭 먹어야 하는 안동 찜닭을 먹었습니다. 안동 전통 시장에는 찜닭 거리가 따로 있을 만큼 찜닭 맛집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. 저는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안동 중앙찜닭을 다녀왔습니다. 이곳은 테이블에도 있고 좌식으로도 앉을 수 있었습니다. 이곳의 메뉴는 안동찜닭 중 또는 대로 간단했습니다. 매운맛은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찜닭은 여러 번 먹어봤지만 안동에서는 처음 먹어본 찜닭이었는데요. 이렇게 본 찜닭은 양이 엄청나게 많았고 국물이 쫀득해 보였고 감자와 당면이 무척 많았습니다. 적당한 매운맛과 안동 찜닭 고기의 그 촉촉함이 조화롭게 맛있었습니다. 저희는 안동 찜닭 중간맛으로 주문을 했는데요. 저는 매운 것을 잘 먹는 편이고 매워? 정말 매워요. 누군가에게는 땀이 흘릴 정도로 많이 매운맛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만약 못 드시는 편이라면 순한 맛을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찜닭이 맵다면 이 깍두기와 만약에 더 맵게 먹고 싶다면 여기 고추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예. I heard you order for two people and one rice.